감미로운 노래 들려주신 핑크피쉬의 무대 잘 보고 왔습니다. 2016 태열가요제는 하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볼까요? 네, 주현씨, 근데 이번 참가자는 뭔가 더 반갑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참가자는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태열가요제 본선에 오른 실력파 보컬이신데요. 이번에는 밴드가 아닌 솔로로 참가해주셨네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영상으로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13학번 신수원입니다. 작년에 삑사리가 나서 원래는 오늘 이번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선배 중에 쏘려고 했는데 이번에 30팀밖에 없다고 나오면 우승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70팀이나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항상 방에서 제 룸메이트라고 있는데 그 형이 맨날 이 노래를 짜증나게까지 많이 불러서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다라고 보여주려고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우선 걔들하고 대상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해봤자 동상이나 인기상 가지고 경쟁을 할 것 같은데 두 명 다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기라서 참 소중한 친구들이라서 목표는 일단 걔들보다는 높게 받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받으면 5천원 정도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익살이 안 나고 열심히 해서 태준이와 애담이보다 높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신수원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씨, 이번이 두 번째 본선 무대시죠? 저번에 되게 특이한 이름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 예담 생일. 네, 엄청 어려웠던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내일은 예담이의 생일이므로 인기상이라도 타고 싶은 밴드로 나왔습니다. 아, 네, 제가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했는데 근데 이번엔 또 4인조가 아닌 솔로로 참가를 해주셨어요. 작년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마이크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그 잘하는 누나랑 나와가지고 약간 캐리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좀 혼자 해가지고 많이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아, 네,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솔로로 하면서 연습을 저번보다 뭐 더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연습하라고 좀 부추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보다 좀 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기대에 다시 접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래도 1년 동안 좀 많이 늘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들어요? 아니요, 제가 들게요. 죄송해요. 네. 네, 이번에 태열 가요제 나오게 된 계기가 룸메이트 분께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주려고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빨래를 선곡했다고 했는데 오늘 룸메 분 여기 와 계신가요? 네, 은현성이라고 아마 와 있을 것 같은데. 안 왔나요? 온다고 했는데 정했네요. 네. 네, 저기 와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은영성 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요제에 나오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만약 상금을 타시게 된다면 룸메분과도 어떻게 나눠 가질 생각인가요? 아, 근데 저희가 약간 친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비즈니스적인 관계라서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쓰려고요. 아, 네. 방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들어가면 살벌하고 막. 네. 근데 또 이번 목표가 고등학교 동창인 예담 태준 팀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렇게 말하셨어요. 네. 근데 또 먼저 무대를 하시게 됐잖아요. 그럼 뒤에 공연을 할 예담 태준 팀한테 너네 긴장 타라 이렇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원래 여기서 덕담을 하려고 했는데요.
쟤네 둘이 그 제 글에 싫어요를 눌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끝나고 싫어요 누를 생각인데 뭐 열심히 해서 뭐 그냥 저보다는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발 굉장히 멋있는데요. 역시 훈훈한 사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선 때는 그 노래를 김경호 씨 노래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요? 네 아닌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좀 제대로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네, 그럼 예선 진짜. 때도 빨래로 했던 걸로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는 인기상을 받고 싶은 팀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인기상을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더 좋은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무대에서 만약 상금을 받게 된다면 이제 룸메와는 나누진 않겠는데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저 아까 말했듯이 일단 자기 개발 일단 기부해야죠.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아, 기부요? 네, 진짜? 약간, 네 착하게 잘 쓰니까 기부하고 적어 놓을게요 이따가. 네, 네 한 5천 원 정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5천 원 못 내가지고 멜론이 끊겨 있거든요. 네, 그냥 그거 일단 내고 9만 원 남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 개발 같은 거 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꼭 자기 개발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무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무대 기대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만나볼까요? 신수원 씨의 무대입니다. 신수원 씨가 부릅니다. 빨래. 빨래. 네, 감정 좀 잡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슬픈 노래 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금세 또 한금이 가라앉듯 다시금 선명해져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뒤집혀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워내도록 난 이를 항상 물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여태 내 가슴 속에 참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
찢어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감사합니다.